그거 있잖아. 어. 여기 보면은 요 까만 거 달려 있잖아. 아, 요거 요거 요거. 까만 거. 어. 까만 거 톡 튀어나와 있는 거. 어. 그건 예쁘려고 달아놓은 거야?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이게 되게 시할데기 없이 생겼잖아. 이게 뭔가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생겼다. 얘가 완충을 하기에는 뭔가 되게 협소하고. 왜냐면 이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 여기로 안 보일 수도 있어.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웍스를 보면 되게 작아. 웍스를 보면 요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요런 식으로 살짝만 튀어 올라와 있어. 이게 드릴마다 다 있어. 이게 무슨 역할 하냐면 되게 간단한 역할이거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평지에서만 작업을 하질 않아. 경사진에서 작업을 할 때만. 근데 예를 들면 지붕 공사할 때, 근데 거기다가는 세워둘 수도 없잖아. 세워두면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질 거고. 그때 쓰는 거야.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 되게 단순한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은 보통 판넬 지붕이 좀 많기도 많고, 뭐 목재도 그렇고 판넬도 그렇고, 이게 목재는 좀 해당 안 되는 건데 판넬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미끄럽거든. 발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때도 많아. 그때 드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드릴 집에다 넣어놓으면 되지만 못 그러는 상황도 많고, 뭐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치를 장착을 하고 나온 거거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게 좀 나무긴 한데 조금 이게 상황에 안 맞을 수가 있어. 이게 미끄러지는 거를 받쳐놓고,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쳐놓고 이렇게 경사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거든. 근데 얘를 놓으면 이게 다야. 이거 말고는 전혀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엄청 칭찬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어디든 다 있어. 드릴이나 드라이버에 관련돼서는 다 있어. 스탠딩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고, 뭐 개항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고, 뭐 ES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되게 다 있는데 요런 이유 때문이야. 그게 다야. 이게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 미끄럼 방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붕에 올라갔을 때 경사 지붕이면 작업 못해. 떨어지면 제품 그대로 날아가는 거고.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무 하나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언제든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기는 한데, 상황이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되게 시할데기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근데 아무도 궁금해하진 않을 거야. 아마 이 영상은 아무도 안 볼 확률이 높아. 웍스 저게 조금 작게 생긴 건데 저게 가벼워서 그런 건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크게 뭐 의미 없어. 왜냐면 생김새가 다 달라. 이렇게 ES처럼 맨드리한데 고무 느낌만 내는 것도 있고, 웍스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좁은 것도 있고, 뭐 스티처럼 과하게 박아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뭐 디자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뭐 자기 공구들의 뭐 아이덴티티도 아니야. 사실 이거는 공구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같은 회사도 다른 경우도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요거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 이번 영상은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